월드 테니스 챔피언십 준결승 12월 17일 밤 9시 TVN 스포츠. 이제 문서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총 5개 조 가운데 2조 2번 레인에서 이제 여자 200m 평영에 나서게 되는 문서 선수. 서울 체중에 재학 중이고요. 이제 문서 선수가 자신의 두 번째 세계 선수권 대회 쇼트코스 종목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번 레인 문서 출발합니다. 문서 선수 스타트 브레이크아웃 신경 써줘야 되고요. 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문서 선수. 네, 2번 레인을 주목해 주십시오. 네, 자 화면 상단에서 두 번째 문서 선수 역경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턴 구간. 자, 7번 레인 싱가포르의 레티티아 심이 빨랐고요. 문서 선수 네 번째입니다. 좋습니다. 평양 200은 사실 장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평양에서. 그래서 페이스 조절을 잘 해줘야 되고요. 네. 문수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후반부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옆에 앞서가는 선수를 따라간다면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5위권입니다. 선두와는 1.4m 정도를 네, 차이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역경을 이어가고 있는 2번 레인 문수아 선수고요. 자, 이 3번 레인 아르헨티나의 세바요스가 선두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네, 3번 레인을 조금 따라가면서 페이스를 끌어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문수아 선수는 쇼코츠가 첫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 턴이 두 배로 많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선수들의 약점인 부분이 사실 턴인데요. 우리나라 선수는 쇼코스 대회를 경험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없습니다. 국내에도 대회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쇼코스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하지만 이 새로운 환경 속에 또 세계선수권대회 무대에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학생 문수아 선수고요. 멋진 역경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선두와는 3.3m 정도 차이. 여전히 3번 레인 문수아 선수 옆에서 역경하고 있는 세바이오스가 선두 자리를 지켜가고 있고요. 문수아 선수, 자, 다섯 번째로 돌았습니다. 125m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문수아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페이스를 조금 더 끌어올려줘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평양 200은 김혜진 선수가 2분 20초로 한국 신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수아 선수는 롱코스에서 25초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쇼코트인 만큼 조금 더 페이스를 끌어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기록은 2분 20초 59입니다. 자, 이제 1분 50초를 넘어서고 있고요. 150m 구간 턴을 마쳤습니다. 문수아 선수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25 턴을 해서 가는 페이스를 최대한 끌어올려줘야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수아 선수 175m 턴, 세 번째 3위로 올라서고 있는 문수아 선수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이제 더 페이스 피치수를 올리면서 페이스를 올리고 있는 문수아 선수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네. 왼쪽 상단에 문수아 선수 함께 포착이 되고 있고요.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는 문수아 선수 가장 빠른 순간 스피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5m 페이스를 최대한 끌어올려주고 있네요. 네, 문수아 선수 3위로 들어왔습니다. 선두와는 1초 8일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로 터치에 성공하는 대한민국 문수아 선수입니다. 150m 구간에서 좀 약한 페이스를 보여주긴 했지만 마지막에 페이스를 끌어올려서 거의 따라잡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선수였습니다. 네. 바로 옆에 있는 선수와는 거의 10살 차이가 넘게 납니다. 네. 자, 이 기록이 2분 20초 때였던 대한민국 기록인데 이렇게 되면 문수아 선수 2분 20초 때와는 약 3초 차 2분 23초 4위를 기록하면서 2주에서 3위를 마크합니다. 네, 쇼코스 대회가 첫 경험인데 정말 좋은 기록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턴을 계속 많이 하는 만큼 더 보완하면 기록이 단축되는 거는 아주 빠르게 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1위는 싱가포르의 레티티아 심이 차지했고요. 2위는 아르헨티나의 세바요스, 3위에 바로 대한민국의 14살 문수아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요 릴리킨과 사우텐이 좋은 기록 보이면서 함께 네, 결선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영국의 에비 우드가 2분 20초 26의 기록, 커트라인 8위권을 지키면서 결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 문수아 선수의 멋진 역경을 함께 하셨고요. 이제 잠시 후에는 여자 50m 자유형 예선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허영경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허영경 선수도 굉장히 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문수아 선수는 18위로 아쉽게 마감했지만 허영경 선수도 자유형 단거리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도 될 것 같습니다.